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입력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입력 장치가 있죠. 일단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입력 장치 뭐 있어요? 키보드, 마우스 있죠. 그거 외에도 입력 장치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많은 입력 장치가 있고 또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보면은 판독기라고 있군요. 판독기, 리더기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종류가 OMR이 있군요. 또 OCR이 있군요. 자, 두 개인데 가운데 자만 틀리죠. O는 광학이라는 뜻입니다. 광학. M은 마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말로 쓴다면 광학, 마크, 판독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마킹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쓰죠. 답안지에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 이 답안지에다가 컴퓨터형 수성 사인펜으로 뭐 하세요? 그래요. 마킹하세요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OMR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기는 이제 이걸 딱 집어넣으면 이제 그걸 이제 판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틀린 사람 몇 퍼센트, 2번 문제 틀린 사람 몇 퍼센트, 또 본인의 순에 그런 통계 작업까지 다 이제 소프트웨어랑 연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OMR 하면 여러분이 뭐를 기억하냐? 마크 판독기, 답안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답안지 됐죠? 자, OCR 할 때 C가 뭐냐면 캐릭터 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학, 문자 판독기. 얘는 문자를 판단하는 거죠. 판독하는 거죠. M은 어때요? 마킹을 판독한다잖아요. C는 문자를 판단해서 이런 문자를 판독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뭐가 있느냐? 네, 지로용지가 있습니다. 지로용지. 됐죠? 그래서 OCR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MICR이에요. M은 뭘까요? M은 자기입니다. 마그네틱, 자기. I는 뭘 것 같아요? 잉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잉크. C는 뭐였어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C나 똑같아요. C 하면 뭐였어요? 문자. 자기 잉크 문자. R은 뭐였어요? 판독기.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수표가 있습니다. 수표. 네. 그래서 특정한 잉크로 표현하는 거 수표인 거 MICR이다라고 우리가 용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 판독기 POS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바코드 판독기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 안 붙어 있는 제품 봤어요? 이게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좀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없었던 시절은 어때요? 슈퍼 가면 직접 막 계산기 눌러서 계산해서 얼마예요? 그렇게 이제 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통계를 내야 되죠. 오늘 하루 매출이 얼마지? 그러면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영수증 발행도 그렇게 이제 잘 되어 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까 이제 막 또 계산을 하죠. 주판으로. 그런 시대가 있다가 이제 바코드로 이제 다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캐너, 바코드를 찍는 이런 스캐너가 있죠. 이걸 딱 한번 쐬면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으로 샥 들어오죠. 그래서 제품명, 가격 나오고 현재 재고 몇 개 뭐 그런 것들도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선의 굵기가 모두 달라요. 그래서 숫자가 막 써져 있죠. 이걸 이제 이진수화로 바꿔가지고 그 제품을 이제 판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코드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판독기, 이게 바코드 판독기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굵기가 다른,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굵기가 서로 다른 선에 빛을 비추어서 그 값을 코드화시켜서 판독하는 장치가 바코드 판독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비추면 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상품에 대한 이름, 규격, 제조 날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POS 시스템에 사용이 된다. 그럽니다. POS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바코드를 딱 판독하는 그 순간 판매 가격을 보여주는 거 물론 재고와 매출액까지 다 보여준다 그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본점이에요.
저기 지방에 지점이 있어요. 본점의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으면 A라는 지점의 지금 현재 매출, 재고에 그런 걸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품이 몇 개 팔렸어요. 또는 몇 개 남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네. 그래서 판매 주문 통계 처리까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10개의 물품이 납품이 됐는데 뭐 2개밖에 안 남았다든지 그러면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다 배달을 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관리 시스템입니다.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을 POS라 그러고 바코드 판독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네. 아니, 저기 서울이고, 여기는 저기 제주도고, 저기 부산이고 하는데, 서울에 컴퓨터 화면만 앉아있으면, 각 지점별로 매출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거고, 뭐,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얼른 배송해줘야지, 저 제품에 인기가 있고, 그럼 이제 그냥 다 보내주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되겠죠. 자, 스캐너입니다. 두 번째는. 자, 스캐너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 이런 사진을 딱 넣으면은, 여기에 이제, 디지털 형태로, 파일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30년 전에 찍은 돌 사진을 내가 컴퓨터 파일로 가져오고 싶다. 그럼 이제 스캐너라는 장비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진을 이제 하면은 파일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그림이나 사진 등의 정보에 빛을 쪼이는 거죠. 이 속에 빛이 쫙 들어옵니다. 뚜껑 열면은요,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의 차이를 감지해가지고 디지털 그래픽 정보, 즉 컴퓨터 속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변환해주는 장치. 그게 바로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핸드폰이 굉장히 고해상도여가지고 이제 스캐너만 또 별도로 쓰기는 좀 그렇죠. 또 복합기라는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스캐너의 주 용도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네, 사진을 집어넣거나 그림을 집어넣어주면 그게 이제 파일 형태로 이제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스캐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타이저를 한번 살펴볼 건데, 디지타이저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 입력장치인데, 이제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설계 도면을 입력해 주는 장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XY 좌표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 같은 것을 입력해 주는 장치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키오스크가 있어요. 키오스크는 여러분이 좀 봤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예, 전에는 뭐 안내, 버스 정류장에 안내 한번 설치가 된 적이 있는데, 워낙 사람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또 신기해가지고 막 마구마구 눌러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장이 많이 나서 좀 철거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 장소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서 몇 층에 뭐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검색을 할 때 네, 안내를 하고 그 이제 지점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터치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누르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죠. 여러 가지 상품 정보 안내라든지 시설물 이용 안내라든지 관광 정보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자, 무인이죠. 네, 무인 종합 안내 네, 데스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종합 안내 시스템이다, 데스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에서는 여러분이 각 용어 OMR이 뭐더라, OCR이 뭐더라, MICR이 뭐더라, 그다음에 그것의 대표적인 예, 네, 바코드 판독기 하면 POS 시스템과 연동해서 알고 있고, 사진을 입력받는 거 스캐너, 설계 도면을 입력받는 거 디지타이저. 네, 그 다음에 각종 안내에 대한 것, 키오스크, 그렇게 핵심적인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파트 2의 마지막 출력장치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출력장치는요,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출력장치 뭐 있어요?
모니터와 프린터가 있죠. 그래서 모니터 프린터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발전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모니터,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모니터, 이런 모니터.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 두꺼운 모니터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CRT라고 합니다. CRT. 그래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보기가 힘들죠. 이 뒤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때요? 한 3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모니터를 놓으면은 다 차지해줘, 넓게. 네. 근데 이제 이 모니터도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왜 수거해갈까요? 어디다 쓰지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이 모니터를 쓰진 국가들이 정말 많죠. 거기다 이제 파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게 CRT 있다라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눈이 피로가 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모니터를 쓰던 시절에는 여기 앞에다가 또 보안경을 설치를 했죠. 눈의 피로를 적게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치했어요. 눈 안 나빠지려고. 네, 전자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제 막 선인장 같은 거, 전자파 차단 식물 막 그런 걸 놔두고 같이 놔뒀죠. 전력 소비가 많다. 이제 좀 안 좋은 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자격증 시험에 몇 년 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CRT는 휴대하기 편하다. 그런 적이 있어요. 맞아요? 틀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 하면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CRT 그러면 공부 한 사람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CRT는 절대로 휴대하기 편한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종호 교재 한번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고 제품의 두께가 50cm, 막 30cm 그렇게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한번 이동하려면 온 힘을 다해서 번쩍 들어서 옮겨야 돼요. 팔이 약하신 분은 들 수가 없어요. 네, 이동하기 힘들다. 네, 그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LCD입니다. LCD. LCD는 이제 어떤 용도로 나왔냐면 노트북용으로 나왔어요. 노트북에 사용되기 위한 용도로 이제 나왔고요. 얘는 이제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다 유리판과 유리판 사이에다가 이제 액상 결정을 넣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장비가 되고요. 휴대용으로 쓰는 노트북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대라든지 이동이 쉬운 거죠. 그냥 한 손으로 들어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눈에 부담이 적고, 근데 또 특징인 것은 화면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선명도의 차이가 있고, 또 옆에서 보면 좀 잘 안 보이고 그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제 두께는 한 10cm 이내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P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PDP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해상도가 가장 높아요. 벽걸이 TV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 제품 이렇게 구경 가 보세요. 막 300만 원짜리 뭐 모니터 막 보이시죠? 집에 이제 놓고 싶어도 어때요? 집 앞뒤 평수가 안 나와서 못 넣는 경우도 있죠. 네. 네, 해상도가 가장 높고 가격이 가장 고가고 네. 이게 PDP 플라스마입니다. 자, 얘도 유리판과 유리판 사이에다가 네온, 아르곤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1927년 미국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 또 1936년도, 연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감을 익히라고 연도를 써놓은 거고요. 네, 40평 이상의 대형 TV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PDP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대한 발전은 이렇게 되어 있군요.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모니터에서 사용되는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시장치에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 모니터는 몇 인치예요? 라고 할 때 어디 사이즈를 재냐? 가로 사이즈도 아니고 세로 사이즈도 아니고 어디다? 대각선의 길이다. 우리 가방도 그러죠. 여행 가방 캐리어 살 때 여러분 쇼핑몰에서 얘는 몇 인치예요? 라고 말을 할 때 어때요? 대각선의 길이를 잽니다. 모니터도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사이즈로 잡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픽셀이라고 나옵니다. 픽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니터는요, 많은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점을 뭐라 그러냐? 화소다라고 그러고 모니터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24, 768 이 말은 뭐예요? 가로가 1024개의 점이 있고요. 세로가 768개의 점이 있어요. 그럼 총 점의 개수가 나오죠. 자, 이렇게 점의 개수, 픽셀이라고 합니다. 자, 해상도는요, 이걸 말하는 거죠. 해상도 하면 여러분이 선명도를 같이 생각해 주면 돼요. 해상도가 크면 선명도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024 곱하기 768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1024개의 점 가로 세로 768개의 점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해상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보세요. 원을 표현하는데 점 4개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근데 점을 10개로 표현하세요. 네. 10개는 그죠? 8개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점 할 때 얘는 점이야. 좀 마른 모양. 근데 얘는 조금 더 낮죠. 이렇게 이렇게 하죠. 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해상도는 선명도를 나타내는 거고 해상도가 크면 선명도는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됐죠? 네. 그래서 해상도, 모니터의 크기,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나타낸다는 거. 자, 센티미터로 나타냅니다. 자, 센티미터입니다.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재생률, 리프레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재생률이다. 그러면 깜빡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깜빡임의 속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모니터는요, 빛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요,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계속 켜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형광등도 마찬가지예요. 형광등도 이렇게 있으면 빛이 있는데 이 빛이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인간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인식할 수 있죠. 어쩔 때? 어쩔 때? 고장 날 때. 그죠? 이제 형광등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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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인지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형광등에 맛이 간 거예요. 갈아줘야죠. 그런 개념이에요. 모니터도요. 빛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빨라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깜빡이고 있는 속도를 우리는 재생률이라고 합니다. 1초 동안에 몇 번 깜빡이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것을 재생률이다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점 간격이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니터는 많은 점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이면 이 간격, 점과 점의 간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고해상도다라고 하면 점의 개수가 많은 거죠. 모니터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4개의 점이 있는 경우와 여기에 8개의 점이 있는 경우와 어떤 게 점의 간격이 좁아요? 8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의 간격은 도트 피치는 작을수록 넓을수록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그죠? 작을수록 고해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 줘야 됩니다. 도트 피치, 점의 간격은 작을수록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간격이 가까울수록,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작을수록 가까울수록 더 고해상도라는 거 용어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리커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리커풀이다. 이거는 뭐냐면 모니터가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다 그랬죠. 그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는 것을 용어상으로 뭐라 그러냐? 플리커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제거한다. 네, 그래서 플리커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 또 두통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감소시키겠다. 라는 게 이제 플리커풀이라는 이제 용어, 새로운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니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출력장치 하면 모니터,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대표적인 거. 프린터가 있죠. 네, 프린터에 대해서 봅니다. 프린터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출력해주는 장비가 되고요. 먼저 볼게요. 도트 매트릭스, 도트입니다. 도트. 도트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좀 이런 데서 보긴 본데 일단은 리본 때려서 즉 충격을 가해서 리본에다가 딱딱딱딱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쇄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요 소음이 엄청납니다. 소음이 굉장히 강해요. 5층짜리 건물이다. 1층에서 도트로 인쇄를 하잖아요. 그럼 5층에서 다 들려요. 찍찍찍 이렇게. 네, 그게 이제 도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프린터에 비하면 굉장히 속도가 느린 거죠. 네, 속도가 느리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 도트 방식을 지금도 쓰는 곳이 어디냐면 영수증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이거 딱 넣어가지고 찍찍찍찍 나오는 경우 있죠. 네, 이게 이제 도트 방식입니다. 네. 영수증 출력이라든지 신용카드 전표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러다가 이제 잉크젯이 나온 거죠. 잉크. 자, 얘는 뭐냐면 이제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다가 잉크를 넣어가지고 잉크를 주입시키는 거죠. 이리 주입시켜가지고 얘가 이제 나오면서 인쇄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뭐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색을 뭐 또는 네 가지 색깔, 세 가지 색깔 이렇게 섞어가지고 인쇄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즐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잉크를 분사해서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쓰고 있죠. 많이 이제 칼라 잉크젯 프린터 해가지고요. 단점이라면 이제 그걸 좀 사용을 좀 잘 안 했을 경우 노즐이 막힐 위험이 있다. 구멍이 막힐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AS 받아야죠. 하지만 좀 잉크 노즐 부분, 잉크 부분을 따뜻한 물에 좀 담그면 이제 노즐이 뚫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이저를 쓰는 거죠. 레이저 하면 여러분이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빛. 그래서 복사기의 원리랑 이제 같은 거죠. 여기는 잉크를 소모품이었잖아요. 잉크를 갈아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토너를 갈아주는 거죠. 그래서 복사기의 원리를 이용한다, 빛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 프린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가면식 프린터다. 그러면 이제 용지가 틀려요. 우리는 보통 A4 용지를 쓰는데 얘는 이제 용지가 가멸지를 써요. 특수한 용지를 써서 인쇄하는 방식이고요. 열 전사 프린터는 뭐냐면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해가지고 그 리본을 녹이면서 인쇄하는 방식이에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서는 만약에 이제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 프린터 최신이죠. 빛을 이용한다, 복사기를 이용한다, 이제 토너가 소모품이다. 이걸 기억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프린터입니다. 예. 예전에는 3D 시대죠. 3D 프린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다 인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채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가면서 인쇄를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3차원 프린터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기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대중한테 활성화되기는 좀 많이 걸렸죠. 1980년도에 이제 생겼고, 얘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플라스틱을 이용을 합니다. 플라스틱을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열, 플라스틱을 녹이려면 어때요? 굉장히 고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이 딱 닫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을 녹이는데 그 플라스틱이 이제 색깔이 있겠죠. 그 색깔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기는 1980년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제가 됐고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을 하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우스가 딱 이렇게 있는데 이 뚜껑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를 틀을 짜야 되잖아요. 틀을 짜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틀을 짜는데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한번 틀을 짠 다음에 계속 뭐 100개 팔려고 틀 짜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몇천만 원씩 들어간다. 마우스 위에 뚜껑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내가 소량으로 한 100개만 필요하다. 그럼 이제 3D 프린터로 제작을 한 설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디 몇 센치,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두께 몇 센치 해가지고 여기는 뭐 둥글게 하겠다. 이게 설계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인쇄 명령어를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이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팔의 기부스 형태로 만든다든지, 뭐 손가락 형태로 만든다든지, 그런 데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또 이제 우리 언론 매체를 보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권총을 만들었어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집을 통째로 지은 게 아니라 레고 블럭처럼 조금조금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끼워서 이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이 3D 프린터는 뭐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플라스틱 제품을 녹여서 이용한다 그랬죠. 근데 그 플라스틱 제품 대신에 이런 제품을 쓴다면 이런 것도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은 피자를 만든다. 사람이 이 반죽, 그렇죠? 반죽은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체인 같은 데 보면 토핑만 얹어서 적정한 온도에 구워내면 되듯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데코레이션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초콜릿 같은 거 플라스틱 대신에 초콜릿 제품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색깔별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음식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식 재료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시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거를 판매할 수는 없어요. 판매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식품 위생에 관련된 것이 또 법적인 걸로 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D 프린터죠. 그래서 좀 고가죠. 뭐 50만 원짜리도 있고 또 1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더 높은 건 더 비싼 것도 있고 또 회사별로 종류도 많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많고 이제 3D 프린터는 이제 뭐가 단점이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구멍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 구멍이 막혀요. 플라스틱 굉장히 딱딱한 거 고열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막혔을 때 그 AS가 좀 단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또 활용화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3D 프린터에 푹 빠져가지고 집에 3D 프린터 놔두고 또 여러 가지 인쇄해서 이제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자,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속도의 단위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프린터 똑같은 A와 B의 프린터가 있을 때 A 사실래요? B 사실래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살까?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속도를 나타낼 때 S는 초예요. 초. 그죠? 네. M은 뭐예요? 분. 그죠? 초당, 분당, 분당이죠. C는 뭘 것 같아요? 문자. 초당 몇 개의 문자를 인쇄하나요? 완전 이거는 이제 속도가 느린 프린터에서 체크하는 것이죠. 높은 데서는 속도가 엄청 빠른 데서 이거 체크하기 힘들죠. 얘는 뭐예요? 라인. 1분에 몇 개의 몇 줄 인쇄하느냐? PPM은 1분에 몇 페이지 인쇄하느냐. 이게 이제 보통은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린터 살 때 보면은요. PPM이 적어져 있어요. 프린터 잘 살펴보면. 그래서 이 1분에 뭐 10페이지 인쇄합니다. 1분에 50페이지 인쇄합니다. 라는 게 적어져 있어요. 그럼 PPM이 좋은 프린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고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는 속도의 단위를 뭘로 체크할까요? PPM으로 체크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입니다. 빨리 인쇄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잘 인쇄가 돼야 되겠죠. DPI가 있습니다. I는 뭘 것 같아요? 인치입니다. 1인치에 D는 뭘 것 같아요? 점이에요. 이 인치를 딱 재가지고 이 인치에 자 이렇게 3개의 점이 찍힌 거하고 이렇게 6개의 점이 찍힌 거고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네, 같은 가격이면 뭘 가져가요? B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게 DPI입니다. DPI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1인치에 몇 개의 점을 인쇄하는지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PPM 기억해주고 DPI 기억해주고 자, 플러터라는 게 있습니다. 플러터는 뭐냐면 출력하는 거예요. 일반 여러분이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를 하듯이 이런 거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고해상도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XY 플러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XY 플러터가 이제 설계 도면을 출력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 가로 폭이 이 칠판 정도의 크기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제 보통 플랜카드 인쇄할 때도 벽에 붙어져 있는 이 정도의 플랜카드, 벽에 좀 붙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걸로 인쇄를 하면 돼요. 똑같이 내가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인쇄 명령어를 내려주면 이렇게 크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러터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출력 장치까지 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파트 2가 마무리되는 거죠. 자, 연습 문제가 있는데 몇 문제가 있나요? 네, 몇 문제? 30문제, 31문제가 있군요. 그 한번 여러분이 미리 이제 해설 강의 듣기 전에 여기까지 열심히 파트 2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 문제 31문제 꼭 풀어 보기 바라고요. 몇 개 맞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또 다 풀었으면 또 카페에다가 댓글 한번 달아 보세요. 몇 개 정도 맞았는지.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할 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1, 2, 3, 4가 있는데 이제 설명하지 않은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은 용어는 스킵을 해도 돼요. 억지로 이제 만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VOD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VOD, SOD, MOD 막 억지로 이제 1, 2, 3, 4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걸 알려고 굳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설명은 제가 1, 2, 3, 4에서 빠지고 또 반복되는 설명을 또 빠지는 그런 경우.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혹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지금부터 이제 강의 열심히 들었으니까 연습 문제 31문제 풀고 몇 개 맞았는지 체크하고 틀린 건 다시 한번 해설 보고 또 강의 보고 해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겠죠. 자,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